안녕하십니까, 박추승 코치입니다. 지금부터 원핸드 백핸드 서브 리턴 그립 테크닉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립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핸드 리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백핸드 그립을 잡고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경우를 선호하고요. 왜냐면은 백핸드 그립 자체가 잡고 있어야지 리액션 자체가 되게 느린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백핸드 그립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포핸드가 오게 되면은 블락 리턴을 하든 여유가 있으면 그립을 돌려서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 동작입니다. 준비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백핸드 그립을 잡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라켓 팁은 자연스럽게 백핸드 쪽으로 약간 기울어줍니다. 이 상태가 준비 자세이고요. 이 준비 자세에서 스플 스텝 하고 공을 이제 만나시면 됩니다. 처음 동작입니다. 처음 동작은 크게 서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빠른 서브, 천천히 오는 서브 있습니다. 만약에 서브가 천천히 온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스윙으로 공을 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빠른 서브입니다. 빠른 서브는 백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공이 빨리 오게 되면은 턴으로 백스윙 하는데 높은 백스윙이 아닌 낮은 백스윙으로 턴만 하시면 됩니다. 포핸드는 네. 이 상태에서 공 컨택 포인트입니다. 컨택 포인트는 원핸드 백핸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앞에서 컨택을 하게 됩니다. 투핸드 백핸더가 옆에서 친다고 하면은 원핸드 백핸드는 옆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컨택하게 됩니다. 컨택하고 컨택. 포핸드는 편하게 약간 자연스러운 옆에 앞에 거리에서 치시면 됩니다. 너무 앞에서 치면 안 되고요. 이때 이 상태에서 컨택을 하고서 피니시입니다. 피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빨리 스윙을 한다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끊어서 리턴한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통분모로 되는 말은 항상 피니시는 앞에서 끝나면 됩니다. 몸보다 앞에서. 그래서 처음 동작 피니쉬, 처음 동작 피니쉬.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같이 블락 리턴을 한 경우는요, 원핸드 백핸더는 백핸드 그립을 잡기 때문에 그립을 돌릴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금처럼 슬라이스 리턴 하시면 됩니다. 또는 시간이 있을 경우는요, 그립을 바꿔서 드라이브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네.